출발하십시오. 주행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들리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걸어주시고, 자, 주차 브레이크 해제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켜고, 그 다음에 기어를 넣고 출발하시는데, 자, 여기는 시험장 출발 코스가 아닙니다. 오른쪽이 보이죠? 주차장. 여기서 출발할 건데, 차를 직선으로 세워놓고 출발할지, 아니면 이렇게 주차장에서 바로 출발할지 모르겠지만, 주차장에서 바로 출발하면 좌측 깜빡이 켜고 출발하면 핸들 꺾자마자 주변 깜빡이 꺼져요. 그 다음에 저 차단기 올라오면은, 그쪽 나가면서 우회전이라는 멘트가 바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측 깜빡이 켜고, 오른쪽 돌고, 회전교차로 진입할 땐 좌측 깜빡이 켜고, 회전교차로 빠져나갈 때는 우측 깜빡이 켜고 나가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여기서밖에 시작을 할 수 없으니까 영상은 참고로 활용하십시오. 자, 기어 넣으시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자, 출발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차장에 출발하면 돌자마자 깜빡이 꺼지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우회전이라는 멘트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회전 깜빡이 켜고 안전하게 회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돌자마자 우측 깜빡이 꺼지면 좌측 깜빡이 켜시고 회전교차로 진입합니다. 자, 오른쪽에 오는 차 잘 보시고, 자, 회전교차로 진입해서 빠져나갈 때는 우측 깜빡이 켜주시고, 다 빠져나오면 다시 좌측 깜빡이 꺼주시고, 자, 300m에서 좌회전, 제한속도 50km 구간이고요. 바로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1차로까지 들어갑니다. 왼쪽 좌회전차로. 자, 깜빡이 진로변경 끝났으니까 껐다가 좌회전 깜빡이 켜주시고, 자, 정수에 살짝 보이게 정지. 자, 멈추면 쭉 나야 되겠죠. 자, 기어 놓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네, 그 커브니까 핸들 조작하고 브레이크 쓰면서 1차로로 안전하게 들어갑니다.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여기 제한속도 50km 구간, 60km 넘으면 실격입니다. 자, 300m 전방에서 좌회전. 내리막 속도 주의하십시오. 자, 좌측 깜빡이 미리 켜시고 브레이크 쓰면서, 자, 왼쪽 안전 확인 한번 하시고, 네, 진로변경 끝났으니까 깜빡이 껐다가 좌회전 깜빡이 켜주시고, 자, 멈추면, 예, 중립. 자, 기어 놓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마찬가지 핸들 조작 주의하시면서 1차로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진로변경 두 번 할 거니까 우측 깜빡이 켜시고, 여기서는 옮기면 안 됩니다. 교차로 지나서 점선까지 가서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변경. 제한속도 60km 구간, 깜빡이 껐다가 하나 더 옮길게요.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자, 30m 가서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변경. 30m 진행 안 하면 감점되니까 꼭 30m 진행해서 진로변경 하십시오. 깜빡이 끄시고. C코스는 여기서 미리 두 칸 옮기시는 게 편해요. 옮기십시오. 자, 속도 주의. 지금 61 딱 됐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61km로 20m 이상을 주행하면 실격됩니다. 일반 차들이 빠르기 때문에 속도 주의하셔야 돼요. 자, 500m 좌회전. 여기 차로가 좌회전이 됩니다. 신호등 잘 보시고, 300m 좌회전. 신호등 잘 보시고, 바닥에 화살표, 좌회전 화살표 보이죠, 그죠?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자, 10초 안 걸리면 중립 안 넣으셔도 됩니다. 멈춤 무조건 중립이 아니라 10초 이상 대기 시 중립.
500m 비턴, 제하수도 50kg. 300m 비턴. 자, 진로명령 내리니까 깜빡이 미리 켜시고요. 자, 점선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깜빡이 껐다가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여기 두 칸 들어가야 됩니다. 점선 끊기는 부분 있죠? 끊기는 부분에서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들어오면 다시 깜빡이 껐다가 다시 켜시고 여기도 두 칸 안 들어오면 힘들어요. 여기 보행 신호 시 좌회전 시 유턴입니다. 보행 신호 시 좌회전 시 유턴. 자, 앞에 스탑. 신호도 잘 보고 계시고요. 자, 보행신호네요. 기어놓고 핸들 다 돌리고 도로폭이 좁으니까 핸들 미리 다 돌려버리십시오. 예. 돌다가 부딪히는 분들 많아요. 여기 도로폭이 좁습니다. 핸들 풀고 500m 전방에서 우회전 직진할 수 있죠? 옮길 필요 없습니다. 옮기지 마시고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신호도 바뀌었으니까 패스 정지 멈추면 중립. 300m 우회전 나갔고요. 기어놓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초록불. 자, 150 우측 깜빡이 켜고 저 앞에 전방 빨간불 상관없습니다. 보행자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천천히 돼 있죠. 일정지 의무 없습니다. 사람 건드려 사람 있나 없나 좌우 잘 살피고 없죠? 그럼 천천히 우회전. 사람 있으면 무조건 정지입니다. 제한속도 50km간 바닥에 하살피 직진 하살피 있죠? 진로 변경할 필요 없습니다. 직진하시면 됩니다. 전방에 신호등 주의하시면서 직진 하살피 보이죠? 네, 근데 직진 여기서 지속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아까 처음에 좌회전 돌고 나서 진로 변경할 때 그때 나올 수도 있고요. 자, 500m에서 우회전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300m 앞에서 우회전 50m 전방에서 우회전. 자, 우측 깜빡이 켜주시고 멈추면 중립. 자, 기어놓고 다시 당길게요. 앞으로 다시 멈추면 중립. 자, 기어놓고 우회전 전용신호 초록불이죠. 우회전 가능. 자, 앞에 보행자 신호등 정지 딱 중립. 여기 초록불 바뀌면 출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우리 옮겨야 돼요. 자, 기어놓고 좌측 깜빡이 켜고 출발. 30m 진행하시고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전화기 꺼주시고 여기 버스 정류장 지나자마자 바로 오른쪽 들어가야 됩니다. 예. 60km 안 넘게 주의하시고 300m 후에서 나왔고 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 자 속도 줄이면서 정류장 지나서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아직은 뒤에 엉덩이 안 들어왔으니까 깜빡이 끄시면 안 돼요. 중립 키워놓고 들어오고 엉덩이 완전히 들어가면 이제 깜빡이 꺼주시고 이제 우회전 깜빡이 켜시고 바로 자 우회전 전용시로 초록불 진행 가능하죠. 우회전입니다. 저기 사람 없으면 가도 됩니다. 지금 차가 서 있는데 저 계속 서 있을 필요 없어요. 서 있을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건너는 사람 없으면 가도 됩니다. 자, 기어놓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해요. 왜냐면 아직 횡단보도 안 지났기 때문에 혹시 신호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자, 핸들 조작 주의하시고 건너는 사람 없으니까 일시정지 의미 없고요. 적색이라도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제한속도 50km 구간 300m 전방에서 좌회전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좌측 깜빡이 켜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여기 회전교차로 진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좌측 깜빡이 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측으로 구분 직진 차로입니다. 우측으로 구분 직진 차로. 이때 좌측 깜빡이 켜면 깜빡이 꺼지니까 켜지 마시고요. 완전 핸들을 똑바로 대면 횡단보도 사람 있나 보고요. 자, 사람 있으면 네, 한번 정지하고 좌우 확인하고 사람이 건너는지 확인하고요. 자 건너는 사람 있죠? 그럼 중립 예. 가심이 이렇게 하면 실격이 되는 거예요. 다 전부다 예, 사람이 건너가서 갑니다. 자 좌측 깜빡이 켜고 기어놓고 출발.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껐다가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거. 자, 자 우리 여기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깜빡이를 우측 들어가자마자 지시에 따라서 종료 멘트 듣고 우측 깜빡이 켜고 차를 멈추는 겁니다. 지금은 우측 깜빡이 켜지 않을게요. 그리고 피 넣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그 다음에 시동 끄면 시험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자아자 화이팅!